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치 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럼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 되는 거죠. 뭐 초토화. 데이터 둥 우탈로서 얘다 둥알에서 이 서버서를 이 콜라 우타잔서 얘 다운서 이 마트로 일단 둘레 둘라가서 뭐 우차 깔아나 깔아.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에 거처란 뜻의 히말라야는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 8,000m가 넘는 고봉을 14개나 보유한 세계의 지붕입니다. 남극, 북극에 이어 제3의 극으로 불리는 히말라야는 지구상에서 빙하가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네팔은 물론 중국, 파키스탄, 인도, 부탄 등지를 품고 있는 히말라야는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하의 발원지이자 세계 인구 40%의 식수원입니다. 히말라야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 네팔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고산지대의 사람들에게 야크를 비롯한 가축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히말라야의 파수꾼입니다. 이곳엔 히말라야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셰르파족입니다. 티베트 유목민인 이들은 세계 각국의 여행자를 위한 히말라야의 안내자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네팔 히말라야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들의 처소라 불리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도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은 이미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의 지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해발 5,000m가 넘는 거대한 빙하 호수를 찾아 먼 여정에 나섰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40분을 더 가야 히말라야의 입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 산맥도 예전 같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해발 2,800여 미터의 루클라 공원. 세상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란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셰르파와 포터들입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산다는 야크.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야크처럼 오로지 계절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히말라야 고산지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히말라야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자연을 닮아 해맑은 모습입니다. 교통수단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마을 루클라를 지나 해발 5,000m를 향한 제작진의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루클라에서 시작해 탁딩과 남체바자를 거쳐 탱보체에서 해발 4,000m가 넘는 딩보체까지는 꼬박 5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을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러만 자다 뭐 뜻이 얼리 너 아웃 번이라서 접대 잔소했나?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 앙리마 씨도 히말라야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이서서 뻑리고 버티어도 델리 됐잖아요. 아무도 불안해. 델리 버틴차, 델리 뻑린차. 아니. 오늘은 버틴차 봤는데, 뭐 하나 잘든다 줄로 봐야 버티도 버티야잖니. 많이 보기고 아니면 버티 사람은 꿈틀로 그러. 고산지대 딩보체부터는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설산 아래는 빙하 대신 회색 돌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비탈에서 부서져 내린 암석 조각과 모래 더미가 빙하 위를 덮고 있습니다. 수만 년간 퇴적한 빙하는 뒤범벅이 돼 황량한 마저 줍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5년부터 히말라야를 등반해온 엄홍길 대장은 날로 뜨거워지는 빙하를 온몸으로 목격해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갈 때 얼음을 밟고 간다든가 얼음 위를 눈 위를 밟고 이렇게 간다든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빙하죠, 빙하를. 근데 요즘은 그것이 막 돌하고 흙 같은 게 모래 같은 게 막 뒤덮여가지고 빙하가 그냥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밑으로 다. 그리고 굉장히 막 엉망이 된 거죠, 엉망 막 빙하지대가. 여정은 계속됩니다. 딩보체에서 2시간 정도를 오르면 축궁이 나오고 이곳에서 다시 27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임자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 호수로 향하는 길. 해발 5,000m 가까이 이르자 산소는 평지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제작진에겐 머리가 깨질 듯한 고산병이 찾아옵니다. 산소가 없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땅.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꼬박 7일간의 등반 끝에 마침내 임자 호수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장엄한 풍경 아래 펼쳐진 임자 호수. 겨울철이라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임자 호수는 셰르파 펜바 씨에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임자 호수는 길이 2.3km의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호수의 이면엔 대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Affected people maybe more than million. Not only Nepal, but also the touris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So 1,000 will be directly affected. They might lose their house, crop, land, their properties.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전역에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르는 호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Out of 1,466, 21 glacial lake are the potential dangerous lake. So out of these, 6 are the priority lake, highest priority lake, including the Imja. 그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쓰나미는 보고된 것만 최소 12번에 이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아름다워요. 참 그 설산 자락에 거대 빙하 호수가 있다는 거 보면 참 그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잘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렵기도 하죠. 네. 섬찟하죠. 네. 빙하 쓰나미는 비단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반란은 세계인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1994년 부탄 히말라야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린란드에서 실제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대형 빙하 쓰나미가 발생해 교량과 도로, 전력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강타했습니다. 빙하 쓰나미로 인해 넓이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쓰나미는 중국에서 29번, 네팔에서 22번, 파키스탄에서 9번, 부탄에서 4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It's like a atom bomb because our glacier lakes are in the above 5000 meters. And we have a lot of settlements and infrastructure
on the downstream. If something happened in the upstream, then definitely it affects the downstream part. (3,800여 미터에) 위치한 탱보체. 이곳에선 세상의 정상이라 불리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와 그 옆에 로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자락에 있는 오지마을 탱보체. 이곳은 하늘과 산, 가축과 사람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뿐입니다. 쿤부 히말라야 지역 최대의 불교 사원인 탱보체 사원. 그곳엔 언제나 히말라야 원정에 앞서 자신들의 안녕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길. 히말라야 곳곳엔 외국인 여행자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롯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빠쌍 다와시네 부부는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들의 안식처 롯지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남매의 부모이기도 한 이들은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척박한 땅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하지만 이들의 희망은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롯지는 물론 전 재산인 가축들, 집과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태롭던 그날. 그날은 바로 빙하 쓰나미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빠쌍 다와 씨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해발 3,440m. 세르파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남체바자. 쿤부 히말라야의 중심 도시 남체바자 마을이 생길 수 있었던 건 히말라야 설산에서 내려온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던 이 마을이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경험한 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셰르파 앙누르 씨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인근에 위치한 딕초 호수가 터지면서 675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양의 물이 초속 5m로 돌진해 이 마을까지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딕초 호수의 빙하 쓰나미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다리 14개가 붕괴됐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완공을 2주 앞두고 있던 남체 수력발전소도 파괴됐습니다. So you don't have electricity for 10 years? Yes.
And the time, many people use kerosene and candles. 그때의 사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니마 칼젠 씨는 86년째 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명절 파티를 즐기고 있던 그날의 악몽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 복을 주로 복을 해서 어제 복을 많이 두쳐버려져. 마치 곧 벗어내 만시하리 두쳐버려 아니 두쳐버려 벗어내 벗어라. 나우장자리 복을 없는 자우도. 어제 복을 벗어 벗어내 벗어라. 히말라야의 신이 더 이상 노하지 않기를. 그는 매일 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도 점점 녹고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들. 만약 임자 호수가 터진다면 호수와 가장 가까운 마을 추쿵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딩보체와 탱보체, 남체의 거주민들과 생활터전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이자 국경 없는 피해입니다. 2차, 3차의 피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서 발원하는 하천의 수량이 줄고 이것이 하류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결국 물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집과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의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가 급속히 녹아 22년 내에 남아시아 주민 약 5억 명과 중국인 2억 5천만 명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의 급수탑 히말라야의 오늘은 우리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빙하 쓰나미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다국적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 그들은 네팔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아직 거름마 수준입니다. 고산지대의 험악한 기상과 장비 수송의 어려움 속에서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위험이 알려진 빙하호의 경우 급한 대로 호수의 바닥을 파냄으로써 물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Good actions are enough for preventing Imjara's outburst. Yeah, it is very challenging question actually. Because we are not saying that we'll eliminate the risk. We are saying that we'll mitigate the risk. We'll reduce the risk. 또한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인 만큼 나라 간의 협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범접하기 힘든 산 위에서 지구 온난화의 조짐이 계속되는 사이 6,000m 아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매캐한 연기와
쉼 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빠르게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네팔은 마치 60, 7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서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그마티강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 네팔을 지켜본 이들은 카트만두가 낯설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시 자체가 너무나 참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어디를 다니든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옛날 그 제가 80년대 중반에 갔을 때 80년대,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그때 그 히말라야 산들이 그다음에 그 도시 이 도시 히말라야 끼고 있는 도시의 이런 모습들이 그립죠. We all believe that the carbon dioxide and greenhouse gases are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Even IPCC and all the scientific study has proven that the greenhouse gases concentration has been increased from this last 200 or 250 years. 수만 년 버텨온 만년설 빙하도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는 세계를 두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억울한 것이 없는 국가와 억울한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네팔은 아주 억울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 위험엔 누구보다도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아티스코도 아버 카스에 번도 아버 비카스 라스타로를 꼴꼴스니 폴루션을 걸다 아버 한로야 꼴스니 아버 네팔에 누가 파리스 와이나 릭스타와 하면은 보기 됐습니다. 뭐 비카스 라스타로를 꼴스니 맨 폴루션 뭐 타고 나기 번에 아니니 티 폴루션을 걸다 키리 아니야 좀 글로벌 워밍은 맨 폴루션 번이고 티요. 사실 히말라야의 빙하 쓰나미를 부추기는 건 네팔인들이 아니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사람과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은 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 3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선 히말라야의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I'm different from the world. Euta unite only ho. Aba euta thama pollution bhaye bhane arko side lai pani tetike effect garcha tyo side lai matra haina. This in the world ko Himalayan countries matra nabhayera sabai countries harule equally participate garnu parcha yo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ko lagi.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말라야. 그곳은 이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 현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글로 쓰인다든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간접적인 거 아니겠어요? 직접 현장에. 지금 아니 히말라야 이 산자락만 가봐도 야 빙하지대가 있는 곳에 조금만 올라가봐도 빙하지대만 이렇게 봐도 산만 가까이만 가서 봐도 야 이게 진짜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진짜
진짜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하늘이 열리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젖줄 강가 옆에는 히말라야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의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곳 히말라야. 가난하지만 대자연의 맑은 기운을 담은 순박하고 환한 아이들은 히말라야의 내일이자 희망입니다. 고산지대 아이들은 오늘도 소박한 꿈을 키워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어느 날. 이곳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세계의 어머니 히말라야는 지금 우리에게 온몸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